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에 사주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년월일로만 그 사람을 알 수 있을까? 그거거든요. 1996년 11월 1일생입니다. 11월 1일생. 쥐띠네? 그래, 보자, 또. 사파세계룻 남산부정 해동조선은 대한민국. 어허, 노른다. 이 사람은 동서 사방에 오래 갔다 이 문이 열렸는데, 쥐띠가 공부를 많이 해갖고, 말하자면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변호사나 교사나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저기를 갖다 타고난 사주인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변동을 할 수도 있지. 두 가지, 여러 가지 재주를 갖고 있다고 그래. 남자야? 남자로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로 되면은 유학이랩도 가가지고서는 이 사주가 보면은 유학이랩도 가서 공부를 해서 크게 그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주인데, 이 사람은 이 말하자면은 이 학창시절서부터 지금 인기도 많이 받는 적이고, 교단, 강단 이런 데 쓰는 사주야. 자기 특이상, 특이가 있어서 무슨 뭐 예술계통? 쉽게 얘기해서 재미로 내가 즐겨서 하던 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큰 예술로도 갖다 된다고 그래. 내 이 끼를 숨은 끼, 남 있는 앞에서는 그렇게 큰 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구만한테 양파 까면 깔수록 자꾸 이렇게 저기 나오듯이 지금 그렇다. 그런 사주다, 이 사람이. 자꾸 예술교통으로 나와. 사람 앞에 갖다 이 카메라 앞에 서서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러라는 건데, 이 사람이 잘 갖다 저기 하고 나면 크게 되는 사람이다. 아, 그래요? 부모 덕도 있고, 부모의 이제 역량. 뭐, 부모의 뭐 내력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예술교통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올해, 8월달에 지금 건강 좀 조심해야지 되겠고. 나이가 어린데도 그런 건강. 자꾸 쇼크.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나이가 어린 내에 너무 많은 것을 머리에다 다 집어넣으려고 하고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쇼크,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적당히 너무 피로가 겹치면 안 된단 말이야. 피로가 겹치고 올해는 뭔가 이상하게 큰 소득도 소득이지만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올해 그런 해년이라고 보면 돼. 이 사람의 운은 올서부터 운은 열렸거든. 25살에 네. 이 남자분은 운은 열렸는데, 이 사람 사주는 참 좋고 그러는데, 이제 올해 이제 건강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괜찮고, 또 이제 내년에 돼서 또 운이 또 차고 들어오고, 이 사람 운은 지금서부터 올서부터 운이 열리면은 이 운이 그래도 10년은 운이다. 얘 10년 운이야. 누구야? 연애는 언제 할까요, 선생님? 연애, 지금 연애할 시간이 없다. 사방에 여자친구들은 많아. 아, 그래요? 결혼에 꼭 갖다 빨리 하려고 그러지는 않아. 얘 자체가. 꿈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 그런데 눈물도 많고. 아우, 이렇게 눈물이 많아. 기집애 같아. 꿈이 많아. 연애 운은 27살에 진정으로 이제 새기는 이제 연애 운. 결혼은 아니고, 결혼의 운은 갖다 서른일곱 이때 가겠다. 결혼은 빨리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을 거야.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 좋았어요. 그러게. 이창호 씨였습니다. 어? 이찬원 씨요. 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생년월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나 아니지. 근데 지금은 이찬원 씨를 겨냥한 그런 점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할머니들의 연금 성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내려주지. 그러게 어떤 사람도 전화로 와서 전화 점사를 해서 성을 안 가르쳐주고 저기 본 거야. 그래서 성이 뭔가 그러니까 성도 못 맞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남의 사주를 놓고서는 보는 건데 말하자면은 동생 이제 저기 애인의 사주를 이제 보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뭐 이 사람 박 씨 아니야?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래. 그랬더니 뭐 물어봤는지 어쨌는지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맞아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성만 가지고서는 나이하고 성만 가지고 본다 그래서 그렇게 놓습니다. 그러대. 그런 전화들 갔다 오고 직접 와갖고 그런 손님들도 나 많이 겪어. 얼마나 웃기는데. 그래도 할머니들이 다 맞춰서 해주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손님 보내주고 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